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제품으로서 맞춤법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품으로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품에서의 차별화, 제품의 설계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현재 반도체 제품,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제품은 반도체 칩만 파는 것이 아니고 칩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어서 수요처에서는 특별하게 아무 짓 하지 않아도 그 칩을 소프트웨어랑 연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솔루션 형태의 제품 이 판매가 일반적입니다. 이 솔루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강화될 때 솔루션 레벨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입니다. 실제 수요처에서 필요한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가장 수요자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요처에 맞는 제품 차별화가 필요할 거고 네 번째는 생태계 저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의 접근을 통해서 가격 차별화입니다.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경쟁 회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도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검증 차별화입니다. 과거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그리고 제품의 불량률이 높지 않을 때는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들한테 납품하는 걸로 그 역할이 끝났겠지만 미세공정화가 진행될수록 제품에서의 품질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솔루션화 되면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 영역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검증을 잘해서 갖다 줌으로써 고객은 그 제품을 훨씬 더 수월하게 제품 제공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